Hi guys. 속건조 느껴지시는 분들의 습성에 대해서 제가 또 무슨 무속인처럼 좀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속건조이신 분들은 성격이 아주 깔끔한 사람들이 아주 속건조를 많이 느끼더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 너무나 세정을 많이 하고 깨끗이 해야지만 나는 오늘 너무나 상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막 각질 케어부터 시작해서 얼굴에 때를 다 때란 때는 다 미는 사람들이 속건조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 왜냐면 피부에 자극이 되지. 또 겨울철에는 또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외부 환경도 굉장히 우리한테 치명타거든. 굉장히 건조하거든. 근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나는 아주 깔끔한 사람이니까 나는 아주 얼굴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라고 하는 사람들이 속건조를 굉장히 많이 느껴요. 네. 자, 우리 구독자님들, 꼬유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건성 뷰티 크리에이터 김기수입니다. 이맘때쯤 저는 피부가 건조하다 못해 쓰라려요. 네. 아주 쓰라려요. 네. 저처럼 쓰라리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홍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맘때쯤에 얼굴이 새빨개지고 군데군데 빨개지고 속건조가 느끼다 못해 좀 쓰라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의약품을 발라야 되나?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어리둥절하는 그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네.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건조하신 분들, 우리 구독자님들 거의 대부분 건조하신 분들이 한 80% 이상 차지하시더라고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저와 같은 증상을 겪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제가 아침에 하는 속건조 잡는 모닝케어 루틴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 제품 추천이 아니고 제품을 어떻게 발라야지 속건조가 좀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을 좀 바꿔야지 속건조가 해결된다고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네. 속건조 때문에 또 책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생활 습관을 몇 가지를 고치게 되면 여러분들 속건조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세안을 다시 하라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네요. 세안을 대충대충 설렁설렁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죠? 자, 여러분들 화장품 많이 바르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인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보습제, 속건조를 잡기 위한 그런 보습제는 우리 인체에서 나오는 그런 기름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너무나 깨끗이 닦아주고 뭐 모공 안에 있는 것부터 해서 각질까지 이런 걸 다 정리하게 되면은 속건조는 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 세안 루틴은 대충대충 설렁설렁 약산성 클렌징 폼으로 이용하시는 게 여러분들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화장품 같은 거, 이렇게 수분 크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성분 한번 이렇게 뒤집어서 한번 보세요. 많이 접한 성분 중에서는 히알루론산하고 그다음에 글리세린이라는 성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삼투압 작용을 합니다. 그건 뭐예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어떤 수분 인자를 이 아이가 쫙 끌어당겨서 얼굴을 빛나게 하고 광나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성분인데요. 겨울철에 들어가게 되면 히알루론산하고 글리세린을 잘못 쓰게 되면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 겨울은 건조합니다. 춥고 건조하고 여러분들 또 사무실이나 이런 데 있을 때 굉장히 히터바람 많이 쐬잖아요. 어쩔 수 없이 건조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 자, 그렇게 된다면 글리세린이나 히알루론산 성분 같은 것들이 밖에 있는 수분 인자가 없다 보니 여러분들의 기저층 아니면 저쪽 끝에 있는 근막층에 있는 수분까지 얘네들이 빨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속건조가 생길 수밖에 없고, 제품을 바꿔주시되 저는 오일을 여러분들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을 완전히 고쳐주셔야 돼요. 자, 지금 시즌에는 여러분들 수분을 옆에다 많이 끼고 다니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습기를 두고 생활하셔라 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네요. 자기 전에는 가습기를 살짝 틀어놔서 이 공기 중에 수분 인자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릴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좀 조성해 주시고, 나는 밖에서 생활을 많이 하게 되는데 가습기를 어떻게 들고 다녀요? 그러면 제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물을 많이 드세요. 화장실 가는 거, 우리가 화장실 왔다 갔다 많이 거리는 거는 우리가 좀 포기를 합시다. 우리 인체에 수분 인자가 많아야, 그래야 많이 뺏겨도 수분 인자가 남기 때문에 속건조가 덜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뭐 컴퓨터 책상에 이렇게 있을 때 조그만한 그 가습기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에 되게 많이 싸잖아요. 뭐 12,000원, 15,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그런 거 하나, 귀여운 거 하나 갖다 놓든가, 아니면 그것도 살 여력이 안 된다라고 하신다면은 머그컵에다가 물 있잖아요. 따뜻한 물을 계속 받아가지고 앞에다 놔두는 그런 버릇을 좀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악순환입니다. 베이스가 너무 떠가지고 각질 때문에 뜨는 거기 때문에 나는 각질 케어를 너무 잘해줘야 돼가지고 각질을 제거하다 보면은 우리 건성이신 분들은 제거하면은 그 각질보다 더 강한 각질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겨울철에 되면은 피부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각질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물리적으로만 뽑아내게 되면은 안쪽에서는 더 심한 각질이 올라올 수밖에 없고 이 아이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가 밀리고 건조하고 갈라지고 이런 현상이 악순환으로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메이크업이 떴으니까 나 오늘 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각질 케어 해야지. 각질 케어를 열심히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새빨개져요 피부가. 너무 쓰라려요. 미치겠어요. 베이스 하잖아요? 그때는 잘 먹어요. 근데 오후 되면은 또 다른 각질이 일어나서 그 아이를 밀어요. 떠요. 이거는 악순환입니다. 이건 저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많이 해봐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질 제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해주시고요. 불필요한 각질은 우리가 살짝 탈락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웬만한 각질은 여러분들 탈락시키지 말고 눕혀서 살살 달래서 기초 케어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모닝 케어를 할 텐데 각질을 어떻게 눕히느냐. 여러분들 화장하는 거 있잖아요. 화장하는 방법 때문에라도 각질이 화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손스냅 아침 케어 루틴을 어떻게 내가 해주느냐에 따라서 각질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느냐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모닝 루틴을 한번 보시고요. 저의 손놀림이라든지 어떻게 해서 각질을 잠재우고 좀 눕혀가지고 베이스 메이크업을 잘 먹게끔 하는지를 지금 영상 함께 하시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해요. 자, 기초 케어 전에 미스트를 이용해서 얼굴을 조금 적신다고 생각하시고요. 많이 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스킨을 약간 적셔준다고 생각하세요. 자, 요즘 같은 시즌에는 좀 점성이 쫀득쫀득한 그런 워터 에센스를 이용해서 한 겹 바르되 화장솜을 이용해서 꾹꾹꾹 눌러주면서 손스냅을 이용해서 꾹 눌러주면서 스쳐 지나가듯이 부드럽게 결 따라 발라주도록 할게요. 이만큼만 해도 되게 쫀쫀하고 속건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앰플을 이용해서 약간 오일감이 조금 느껴지는 앰플을 이용해서 이것 또한 안쪽에 있는 것들이 벗겨지지 않게 톡톡톡 두드리되 그 두드리는 느낌을 앞 공기압을 이용해서 꾹꾹꾹 이런 느낌으로 결 따라서 발라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은 손 전체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꾹꾹 눌러줍니다. 이만큼만 해줘도 유수분 밸런스가 딱 맞춰진 것 같죠? 요즘에 제가 잘 쓰고 있는 성분 중에 아쿠아 포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아쿠아 포린이 가득 들어가 있는 크림을 발라줄 텐데 여기서 가장 문제점은 많이 바르면 바를수록 우리 피부에서는 유분감이 손실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극소량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펴 바르면서 안쪽에 있는 것들을 잡아준다고 생각하시고 코팅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는요 오일을 좀 쓰도록 할 텐데요. 제가 오늘 든 오일은 모링가 오일입니다. 오일 같은 경우도 두 방울도 되게 많은 편이에요. 손으로 많이 비벼서 열감을 이용해서 가장 각질이 두드러지는 곳 그곳을 꾹꾹 눌러주시고 그리고 저는 오전에는 아이크림을 건너뛰거든요. 아이존의 오일로 아이크림 대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닝 스킨케어 끝! 자, 지금 모닝 루틴 한번 보고 오셨죠? 여기서 마지막에 쓴 크림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피부는요 각질층이 맨 위에 있고 과립층이 있고 유극층이 있고 그 다음에 기저층이 있어요. 근데 유극층에서 기저층까지에 있는 배열을 한번 보세요. 색소나 뭐 세포나 기저세포 이런 것들 단백질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쫙 이게 있는데 이 세포들이 되게 벽돌을 쌓은 것처럼 이렇게 분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수분이 이렇게 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굉장히 기저층하고 유극층까지 들어가는 길이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미로처럼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수분 크림을 발라도
기저층이나 유급층까지 도달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겨울철로 들어가게 되면 성분을 조금 바꿔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맘때쯤에 꼭 사용할 그런 크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에서 이렇게 녹였거든요. 그 크림을 지금 발랐는데 이 크림의 성분이 유급층하고 기저층에 있는 이 색소하고 세포, 기저세포 이런 것들의 배열을 싹 벌려서 수분을 담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그런 성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속건조가 있으신 분들은 요 성분이 들어가 있는 어떤 에센스가 됐든 아니면 뭐 토너가 됐든 아니면 크림이 됐든 이런 것들을 좀 써주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모닝 루틴에서 마지막에 썼던 바로 이 수분 크림이 제가 몇 년 동안 이 계절에는 꼭 원 플러스 원으로 사는 그런 크림입니다. 많은 피부과 원장님들 그 다음에 에스테틱에서도 이 성분이 모세의 기적과 같은 그런 크림이고 성분이다. 그래서 속건조를 느끼시는 분들한테 이 크림을 발라주고 나면은 꾸준히 발라주게 되면 속건조가 느끼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수분기를 열어주기 때문에 이 성분을 많이 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저도 원 플러스 원 하길래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사서 지금 한 3일째 하고 있는데 속건조가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추천은 아니고 여러분들 제가 소개하는 영상이니까 꼭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이 성분이 들어가 있는 다른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이 성분을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돼요. 얘를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인가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또 한번 유세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려야 되니까 그 공식 홈페이지를 갔더니 두 개인가 하나 남았더라고요. 원 플러스 원 기획전이. 오늘의 모닝 루틴 케어, 속건조 잡는 모닝 루틴 케어 굉장히 간단하죠? 오늘 모닝 케어 하시면서 꾸준히 하시면서 여러분들 오늘보다 내일도 예뻐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수였어요.